안녕하세요. 책 읽어드리는 제이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에 읽어드리는 작품은 김유정의 단편소설 봄봄입니다. 작품 속에서 나로 등장하는 봄 속하고 모자라는 못난 남주인공은 세상 물정 모르는 단순하고 순박한 인물입니다. 대릴사위라는 난처한 처지를 이용만 하는 장인과 또 그 색시감인 점순이와의 희극적인 갈등 속에서 김유정 특유의 한국적인 해학과 풍자의 멋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속에 현실 비판적 요소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점순이네 집을 함께 들여다보실까요? 책 읽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하세요. 장인님, 이젠 저...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 대답이 늘 이 자식아 성례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하고 만다.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말이다.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. 그런데도 미쳐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겐지 짜장 영문을 모른다. 일을 좀 더 잘해야 한다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.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여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그만 벙벙하고 만다. 이래서 나는 애초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. 이태면 이태, 3년이면 3년.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했어야 원 할 것이다. 덮어놓고 딸이 자라는 대로 성례를 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? 그리고 난 사람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. 붙박이 키에 모로만 벌어지는 몸도 있는 것을 누가 알았으랴?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려워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. 그런 말이다. 장인님이 제가 다 알아차려서 어참 너 일 많이 했다. 고만 장가 들어라.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이 아니냐? 시치미를 딱 대고 도리어 그런 소리 나올까 봐서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. 명색이 좋아 대릴사위지 일하기에 싱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다.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?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아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키를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우리는 장인님이 내외를 해야 한다고 해서 마주서 이야기 한마디 하는 법 없다. 우물길에서 언제나 마주칠 적이면 겨우 눈어림으로 재고 하는 것인데 그럴 적마다 나는 저만큼 가서 재미, 키도 하고 논뚝에다 침을 퇴 뱉는다. 아무리 잘 봐야 내 겨드랑 밑에서 너물락 말락 밤낮 요 모양이다.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리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보았다. 아하, 물동이를 자꾸 이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드나 보다 하고 내가 넌짓넌짓 그 물을 대신 길어도 주었다.
뿐만 아니라 나무를 하러 가면 선앙당에 돌을 올려놓고 점순이의 키 좀 크게 해줍소사. 그러면 다음엔 떡 갖다 놓고 고사드립 주니까. 하고 치송도 한두 번 드린 것이 아니다. 어떻게 되먹은 키인지 이래도 막무가내니. 그래 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코 장인님이 밉다든가 해서가 아니다. 뭐를 붙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싱겁다. 이 벼가 자라서 점순이 먹고 좀 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못한 걸 내 심어서 뭘 할 거냐? 해마다 앞으로 축 붉어지는 장인님의 아랫배를 불리기 위하여 심곤 조금도 쉽지 않다. 아이고 배야. 난 물 붓다 말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대로 논둑으로 기어올랐다. 그리고 겨드랑이에 꼈던 벼 담긴 키를 그냥 땅바닥에 털썩 떨어치며 나도 털썩 주저앉았다. 일이 암만 바빠도 나 배 아프면 고만이니까. 아픈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? 파릇파릇 돋아오른 풀 한 숲을 뜯어들고 다리의 거머리를 쓱쓱 문대며 장인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. 가운데서 장인님도 이상한 눈을 해가지고 한참을 날 노려보더니 너 이 자식 왜 또 이래? 응? 배가 좀 아파서유. 하고 풀이에 슬며시 쓰러지니까 장인님은 약이 올랐다. 저도 논에서 철벙철벙 두그로 올라오더니 잡은 참 내 멱살을 움켜잡고 뺨을 치는 것이 아닌가? 이 자식아, 이러다 말면 누굴 망해놓을 속셈이냐? 이 태가릴 까놓을 자식.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.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? 오죽해야 우리 동네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.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놓고 욕필이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.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댁 마름이로 더 잃었다. 본디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떡됐다. 장인께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.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. 이 바람에 장인님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 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동리 사람들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도 그래도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닌가? 그러나 내겐 장인님이 감히 큰 소리 할 계제가 못 된다.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침만 삼킨다. 난 그 속을 퍽 잘 안다. 조금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 내야 하고 한창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.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. 산할식이나 건승 끙끙 알았더니 종당에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? 예,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. 그래야 올 가래 벼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? 그래 귀가 번쩍 뛰어서
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품 드릴 눈을 혼자 삶아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.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원 경우가 옳지 않겠나? 볕섬을 척척 들여쌓아도 다른 소리는 없고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점순이를 담배통으로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. 저걸 무슨 혼인을 한다고 그러니 우원 하고 남 낯짝만 붉게 해주고 고만이다. 골김에 그저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대또래다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하다가 꾹꾹 참고 말았다. 참말이지 난 이 꼴하고는 집으로 차마 못 간다. 장가를 들러갔다가 오죽 못났어야 그대로 쫓겨왔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테니까. 논둑에서 벌떡 일어나 한풀 죽은 장인님 앞으로 다가서며 난 갈 테야유. 그동안 사경 쳐내슈. 너 사위로 왔지 어디 머슴살러 왔니? 그러면 얼찐 성례를 해줘야 안 하지요? 밤나 부려만 먹고 해준다 해준다. 글쎄 내가 안 하는 거냐? 큰년이 안 크니까. 하고 얼음얼음 담배만 담으면서 늘 하는 소리를 또 늘어놓는다. 이렇게 따져나가면 언제든지 늘 나만 미치고 만다. 이번엔 안 된다 하고 대뜸 구장님한테로 판단 가자고 소매자락을 내끌었다. 아, 이 자식아 왜 이래 어른을. 안 간다고 뻗디디고 이렇게 호령을 제 맘대로 하지만 장인님 죄가 내 기호는 못 당한다. 막 부려먹고 딸은 안 주고 게다 땅땅 치는 건 다 뭐야? 그러나 내 사실 참 장인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. 그 전날 왜 내가 세 곡의 맞은 봉우리 화전밭을 혼자 갈고 있지 않았느냐? 밭 가생이로 돌쩍마다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붕 소리를 친다.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볕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다. 나는 몸이 나른하고 병이 나려고 그러는지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. 이러이 마리 맘마마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소를 부리면 여느 때 같으면 어깨가 으쓱으쓱한다. 웬일인지 밭 반도 갈지 않아서 온몸에 맥이 풀리고 대고 짜증만 난다. 공연히 소만 드립다 두들기며 아니야 아니야 이 망할 자식의 소 대가리를 꺾어줄라. 그러나 내 속은 정말 아냐 때문이 아니라 점심을 이고 온 점순이의 키를 보고 울화가 났던 것이다.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.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.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. 남은 잘도 헌칠이들 그것만 이건 위아래가 몽톡한 것이 내 눈에는 할 일 없이 감참해 갔다.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.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. 아따, 밥만 먹게 되면 팔자는 그만 아니냐?
한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.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다 깨박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.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.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채로 밭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.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나기를 기다린다.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?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 겐지 혹은 제소린지 밤낮 일만 하다 말텐가? 하고 혼자 쫑알거린다.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.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떻게 해? 하니까 성례시켜달라지 뭘 어떻게 해? 하고 되알지게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질을 친다.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샘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모양만 덤덤히 바라보았다.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. 사람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 자란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.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지거리다고 하니까.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쌀이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. 서울에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우쌤이 양쪽으로 뾰족히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.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하다 말고 그래?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. 구장님,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.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.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고를 내려든다. 뱀도 뱀이래야 좋냐고 창피스러우니 남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빈무님 하라고 일상 당조짐을 받아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.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.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.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씨 얼른 성례를 시켜주구려. 그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.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.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며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? 하니까 그만 멀쑥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? 그것도 그래. 그래 거진 4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극힌 언제 자라지요? 다 그만두고 사경 내시오.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고 그랬니? 왜 날 보고 떼냐?
빅무님은 참새만 한 것이? 그럼 어떻게 엘라치우?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깨를 퍽 치는 것이다. 더럽다.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꽉 떼밀었다. 장인님은 앞으로 우질끈하고 쌀이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.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나무 앞이라서 차마 못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라왔다. 그러나 이 밖에도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로 논으로 돌아와서 물을 부었다. 왜냐하면 장인님이 뭐라고 귓속말로 수근수근하고 간 뒤다. 구장님이 나를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주었기 때문이다. 자네 말도 하기야 옳지. 암,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. 하지만 농사가 한창 바쁜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. 왜 요전에 산포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고 징역 간 거 못 봤나?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주니 죄가 얼마나 중한가? 그리고 자넨 정장을 간대지만 그러면 괜시리 죄를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. 또 결혼도 그렇지. 법률로 성년이라는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 비로소 결혼을 할 수 있는 걸세.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을 걸 염려하지만 점순위로 말하면 이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?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 말씀이 올 가래는 열일을 제치고라도 성례를 시켜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운 겐가? 빨리 가서 뭐 붙든 거나 붙게 해. 군소리 말고 어서 가.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익소리 없이 왔다.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안 할 수 없다.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즘막 자기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걸음도 뒤틀리게 걷곤 하는 이 판이다. 이까지 나를 두들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모처럼 닦아놓았던 가문을 망친다든지 할 어른이 아니다.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비해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어야 하지 않느냐? 이렇게 말하자면 결국 어젯밤 뭉태네 집에 맛을 간 것이 썩 나빴다. 낮에 구장님 앞에서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대고 빈정거리는 것이 아닌가? 그래, 맞구두 그걸 가만두어? 그럼 어떡하니? 임마, 봉필일 모판에다 거꾸로 박아놓지 뭘 어떡해? 하고 괜히 내 대신 화를 내가지고 주먹질을 하다 등장까지 쳤다. 놈이 본시 괄괄은 하지만 그래놓고 날더러 석유값을 물라고 막 지다이를 붙는다. 난 어안이 벙벙해서 잠자코 앉았으니까 저만 연방 짓거리는 소리가?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? 영득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 들었는데 난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해.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니? 세 번째 사위? 남의 일이라도 군하다 이 자식아. 우물에가 빠져 죽어. 나중에는 겨우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제 아들같이 함부로 훅딱이었다.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
그대로 옮길 수는 없으나 그 줄거리는 이렇다. 우리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. 정말은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그 딸도 대릴싸위를 해가지고 있다가 내보냈다. 그런데 딸이 10살 때부터 19, 즉 10년 동안에 대릴싸위를 갈아들이기를 동리에선 사위부자라고 이름이 났지만은 열놈이란 참 너무 많다.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싸위 해올 때까지는 부려먹지 않으면 안 된다. 물론 머슴을 두면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. 일 잘하는 놈을 고르느라고 연방 바꿔드렸다. 또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붓고 심히도 부려먹으니까 배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.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일태면 그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.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놈이 들어올 것을 내가 일도 참 잘하고 그리고 사람이 좀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잔뜩 붙들고 놓질 않는다. 셋째 딸이 이제 6살. 적어도 10살은 돼야 대릴싸위를 할 테므로 그동안은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.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를 들여달라고 때를 쓰고 나자빠져라 이것이다. 나는 건성으로 하며 귀등으로 들었다. 뭉태는 땅을 얻어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. 그것도 장인님이 저 달라고 할 적에 제 집에서 위한다는 그 감투를 선뜻 주었더라면 그럴 리도 없었던 걸. 그러나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전수히 고지듣지 않았다. 꼭 고지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님과 싸웠지 무사히 있었을 리가 없지 않은가? 그러면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. 실토이지 나는 점순이가 아침상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오늘은 또 얼마나 밥을 담았나 하고 이것만 생각했다. 상에는 된장찌개하고 간장 한 종지, 조밥 한 그릇, 그리고 밥보다 더 수부룩하게 담은 산나물이 한 대접, 이렇다.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두 대접이고 네 대접이고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에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. 그런데 점순이가 그 상을 내 앞에 내놓으며 제 말로 짓거리는 소리가 구장님한테 갔다 그냥 온담 그래? 하고 엊그제 산에서와 같이 되우 쫑알거린다. 딴은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. 속으로 그랬다. 나도 저쪽 벽을 향하여 외면하면서 내 말로 안 된다는 걸 그럼 어떡한담? 하니까 쇠물 잡아채지 그냥 둬? 이 바보야? 하고 또 얼굴이 빨개지면서 성을 내며 안으로 셀쭉하니 튀들어가지 않느냐?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게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어미 잃은 황새 새끼처럼 가엽다 했을 것이다. 사실 이때만큼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.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도 괜찮지만 내 아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. 밥을 먹은 뒤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가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 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.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
농사 못 짓고 만다.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, 이 자식아, 너 왜 또 이러니? 관격이 났어유. 아이고 배야. 키껏 밥 처먹고 나서 무슨 관격이야?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. 봐라. 가도 좋아요. 아이고 배야.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. 일 후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 쪽이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.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라서 저편으로 힝하게 가더니 지게 막대기를 들고 왔다.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들떠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. 밥을 잔뜩 먹고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퉁겨지면서 배창이 꼿꼿한 것이 여간 캥기지 않았다.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배를 지게 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.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굳어서 그렇지만 나도 저만 못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. 아픈 것을 눈을 꽉 감고 해라 난 재밌단 듯이 있었으나 볼기짝을 후려갈 길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내 고린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. 가뜩이나 말 한마디 똑똑히 못한다고 바보라는데 몇 가지 잠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할 게 아닌가? 또 점순이가 미워하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 보다 하고 소리를 쳤다. 장인님은 더 약이 바싹 올라서 잡은 참지게 막대기로 내 어깨를 그냥 내리갈겼다. 정신이 다 아찔하다.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.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퍽 나서 그 아래 밭 있는 멍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. 조금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떠밀어 굴려버렸다.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길 한 너덧 번을 하며 그럴 적마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를 안 하지요?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.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뒀을지 모른다.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.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. 악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핑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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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! 잡아먹어라! 잡아먹어! 아, 할아버지! 살려줍쇼! 할아버지!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. 그래도 장인님은 놓칠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
놓는다. 더럽다. 더럽다. 이게 장인님인가?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맸다. 그러다 얼굴을 드니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랑이를 꽉 움키고 잡아 낚었다.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.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.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올 가렌 꼭 성례를 시켜주마. 앞말 말고 가서 뒷골의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뚜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.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.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랴사랴 기계 가지고 일터로 갔다.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. 이놈아 놔라 놔 놔.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발그 소리를 연해 질렀다. 놓긴 왜?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. 할아버지 놔라 놔 놔 놔. 그래도 안 되니까 예 점순아 점순아. 이 악장에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다.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하는지도 모른다.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서 하겠지. 대체 이게 웬 속인지.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를 죽이네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.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병신이 되고 말았다.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.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 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겼다.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.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.